유전자 지도를 보면 7번 염색체상에 그 비만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7번 염색체 비만, 그렇죠? 7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면 비만에 걸린다. 그럼 저 유전자가 뭐 하는 유전자냐면은 체중을 조절하는 유전자다. 그럼 체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체중이 는다는 것은 그 지방세포에 지방 저장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에는 변화가 없는데 지방이 자꾸 불어나. 그래서 지방세포들이 다 커지니까 그래서 비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중 조절이라는 것은 지방세포 안에 지방의 저장량을 조절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지방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데 거기서 소위 체중 조절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그 물질 이름이 렙틴이다. 렙틴. 그 이 인 하면 물질이라는 뜻이고 렙트 하면 영어로는 thin이라는 뜻입니다. thin. thin 그럼 뭐예요? 말랐다, 얕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르게 하는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포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먹은 여러 가지 과다한 당분이라든가 탄수화물이 혹은 과다한 지방이 이 지방세포 속에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씬한 사람은 지방세포가 이렇게 그래서 지방 축적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있어. 근데 이제 지방세포에도 세포핵이 있죠. 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여러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렙틴을 생산하는 유전자다. 그래서 이 렙틴이란 물질이 생산되면 이렇게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던 지방을 지방세포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소모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쓰도록 하는. 그래서 렙틴 유전자가 잘 발달해 있으면 이 지방세포에 지방이 이렇게 과다하게 축적되지 않죠. 그래서 체중이 잘 조절이 돼요.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이 렙틴 유전자만 잘 켜져서 잘 작동을 하면 여러분이 노력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체중 조절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럼 이제 비만에 걸렸다는 것은 결국 이 렙틴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작동을 정지하고 그래서 렙틴이 생산이 안 되니까 비만 지방세포 안에 저축이 된 지방이 소모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생각하지 않고 이 체중 조절을 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안 먹어! 다이어트라 그래. 단식.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 빠질 수밖에 없죠. 안 먹으니까 하여튼, 에너지를 생산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여기에 축적된 이 지방을 억지로라도 빼내서
먹는 게 없으니까 이 지방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억지로 지방에 세포에 축적되어 있던 지방을 끌어내서 쓰다 보면 지방 세포들이 어떻게 해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서 강제적으로 체중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원칙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 꺼진 렙틴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켜주나 이런 것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유전자는 꺼진 채로 단식만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차원에서는 체중이 줄어. 아, 그래서 열흘을 단식했더니 10kg가 빠졌다는 그런 소리 하죠.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지방세포는 강제적으로 지방을 토해내라 그러면 아주 저항을 해요. 그러면서 에너지는 생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근육을 소모시킵니다. 근육을 소모시키면 근육이 빠지니까 체중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뉴 스타트를 하고 있으면 지방은 빠지는데 체중은 안 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체중이 안 주네요. 그런데 뭐는 빠졌어요? 지방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뭐 브라자니 뭐 이런 내복들이 어떻게 될까요? 헐렁해집니다. 그 분명히 줄은 것 같은데, 그래요? 헐렁해졌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빠져. 헐렁해졌어, 그렇죠. 예, 네. 아주 이뻐졌어요. 그런데 체중을 재보면 빠진 게 별로 없어. 그 왜 그럴까요? 지방이 빠진 양만큼 근육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이 3kg가 빠졌으면 근육이 3kg가 늘면 체중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체중 없이, 체중의 변화 없이 지방만 빠지고 근육이 느는 게 좋을까요? 근육이 줄어가지고, 네? 체중이 빠지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단식을 한 열흘 하고 나니까 3kg가 빠졌다.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1kg는 지방이 빠지고, 2kg는 뭐가 빠진 거예요? 근육이 빠진 거예요. 이건 재앙입니다. 왜? 근육이 잘 발달해 있어야 뭐를 소모를 해?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데. 이 근육이 줄어가니까, 에너지 소모가 안 되니까, 앞으로 살이 더 찔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단식으로 체중 조절을 시도한다는 것은 정말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게 이제 강제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건적으로, 강제적으로, 조건적으로라는 말이 무슨적으로라는 말입니까? 강제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왜? 말 안 들으면 벌 주니까. 그 벌이 두려워서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강제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 강제적으로 체중이 빠지면 이 지방세포는 이 렙틴 유전 지방세포인 렙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뜻에 반응해요. 이 사람이 안 먹어. 그러면 유전자는 안 먹는다는 걸 몰라요. 모르고 하하 형편이 어려워서 밥을 못 먹고 있구나. 그러면 이 렙틴 유전자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기근이 왔구나. 흉년이구나. 흉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아껴야 되겠구나. 그래서 IMF가 오면 사람들이 다 써, 돈 써, 안 써? 안 쓰고 아낍니다. 그래서, 지방세포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지방을 아끼려면 렙틴 유전자가 활발해야 되겠습니까? 꺼져야 되겠습니까? 꺼져. 그래서 이 다이어트나 이 단식으로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체중은 일단은 줄지 몰라도 결국은 렙틴 유전자를 뭐요? 끄는 행위야. 네. 그래서 다이어트가 끝나면 살이 더 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렙틴 유전자가 더 뭐요? 꺼져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는 반복할수록 자꾸 체중은 뭐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수록 일단은 빠진 것 같은데 또 좀 있으면 먹기 시작하면 근데 더 빨리 살쪄요. 왜 빨리 살지 이게? 다이어트 끝나고 먹기 시작하면 더 빨리 살죠. 왜 그렇게? 드디어 흉년이 끝났구나. 그러면 앞으로 또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서 빨리빨리 뭐예요? 더 축적을 해뒀다가 IMF가 또 오면 아끼고 살아야지. 이래서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그 세포의 성질은 무엇에 따라서? 그 유전자에 따라서.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으로 창조된 겁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뜻으로 창조된 겁니다.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으로 창조된 유전자를 나는 무선적으로 자꾸 강제하려고, 조건적으로 그러면 반드시 막심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체중 조절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대로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굶으면 안 돼. 굶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먹을 만큼 어떻게 고루고루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신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거를 쭉 계속하면 지방세포 안에 렙틴 유전자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흉년은 절대로 안 오구나. 그러면 우리가 꺼져 있어야 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운동할 때마다 또 에너지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유전자 켜져야 되고. 그래서 마음 놓고 에너지 소모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체중 조절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먹을 때마다,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다고. 그러면 유전자가 안에서 뭐예요? 자꾸 아주 나쁜 신호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뭐 계속 흉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에이, 먹어버려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거식증, 폭식증 이런 게 이제 발생하고, 그래서 먹으면 참다가, 에이, 먹어버려! 하고 먹으면 안에서 렙틴 유전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때다! 그런 거예요. 이때다! 그러면서 뭐, 이때다! 그러면서 막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지방세포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강제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지 말고, 그냥 뭐만 하면 된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뉴 스타트를 하면 드디어 이 렙틴 유전자 꺼져 있던 것이 그래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자 그래서 우리 몸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칙 그게 하나님의 무슨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원칙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질병도 이 생명 원칙에 따라서 다뤄나가면 자연히 유전자 차원에서 회복이 돼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암 치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그런 거는 싹 무시하고 무조건 뭐요? 죽여 이 새끼들. 그래서 막 항암제로 폭격을 하고 막 방사선 쪼여서 막 태우고 하면 암세포들이 어떨까요? 악바리가 되는 거야. 점점 더 악바리가 돼. 그래서 안 죽어, 나중에는. 악바리가 돼가지고. 안 죽어. 그러니까 우리 산소 슬픔. 암무치료, 이제는 뭐예요? 안 죽어! 그러니까 외원선 뭐라 그래요? 암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고.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고. 그거는 이렇게 악바리가 돼서 아무런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게 된 이유가 생명 원칙을 벗어난 강제적인 제압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폭탄 테러, 자살 테러, 이런 사람들을 강제적으로는 없앨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뭐를 바꿔줘야 돼? 뜻을 바꿔줘야 돼. 생각을 바꿔줘야 돼. 이 내면의 환경을 바꿔줘야 돼. 그렇죠?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만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서 이 서양의 미국과 유럽 이 기독교 세력을 뭐요 쳐부셔야 돼. 그래서 그 쳐부시는데 자기는 순교자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테러를 해서 몇 명을 죽이면.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 네, 하늘나라 가서 영웅되죠. 그래서 미녀 50명이 기다리고 있대. 여러분 미녀 50명이 나한테 붙으면 그게 뭔지 아세요? 지옥이요, 지옥.
한 명도 힘든데. 그 50명이 붙어봐요.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뭐. 그래서 옛날 조선 왕국의 왕들이 다 몇 살 때 죽었어요? 네, 다 30대 다 갔어. 그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공로를 세우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식. 이런 거를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 원칙이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종교마다 다른 신이 있고 그 신들이 전부 이름은 달랐지만은 성질은 다 무슨 성질이요? 조건적 성질. 그 모든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 조건적 원칙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배제해버리라 이 말이야. 그거는 우리들의 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바보의 나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 속에 있어야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유가. 내, 그 자유가 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 그래서, 이, 나의 결정.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최선의 결정을 내가 뭐예요? 해야 되고, 그 결정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 최선의 그 결정.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그게 좁은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비만이나 암이나 이 모든 치료가, 이 상대방을, 이 병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강제적으로,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그럴 때는 점점 뭐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 뭐예요? 나쁜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러다가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을 죽음을 뭐예요? 내가 무조건 하고 은혜로 대신 죽어 죽였다. 너희들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바란다. 그래서 진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무런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와,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올바로 살겠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 괜찮네, 그거?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조건도 없다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거는 받아들인 게 뭐요? 아니야. 받아들인 게. 그거 걱정할 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철저히 무조건적이야.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푼다. 스트레스를 푼다. 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느냐. 뭐, 어떤 사람, 뭐, 스트레스 풀려면 여행 가면 된다. 아, 그것도 일리 있어요. 왜? 여행 가면 뭐예요? 아, 아름다운 경치 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내 뇌파가 알파파로 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뇌파는 베타파가 돼요. 이 베타파는 유전자를 자꾸 끄고 유전자를 손상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야. 날 자꾸 죽인다고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뭐라 그래요? 속상해 죽겠다. 죽음을 느끼니까. 왜? 왜 내가 죽음을 느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악령이 주는 그 분노, 증오, 예, 좌절감, 예, 패배감, 열등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지켜. 왜 유전자가 다 꺼집니까? 그런 나를 죽이는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그 감, 그 느낌. 증오심, 증오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분노, 네, 증오, 두려움, 이런 모든 나쁜 느낌들의 그 뿌리는 어디부터 있는 거예요? 그게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뿌리야. 조건적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잘 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사랑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이기심이요, 욕심이야.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부려먹겠다는 거야.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은 조건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적인 사람들은 명령하기를 좋아해요. 명령. 왜? 명령을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굽신거려야 돼. 그러면 나는 행복한 것으로 착각을 해. 그게 이 세상의 착각이에요. 근데 무조건적 사랑은 뭐라고요?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무조건적 사랑은 섬김을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뭐예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야. 그게 무조건적 사랑. 섬기고 싶은 자가 왜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할까요? 명령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순명령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우. 명령이요. 그래서 그 모든 명령을 열 가지로 딱 요약해 놓은 명령을 뭐라 그래? 열 가지 명령, 10개의 명이야. 명.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명령 안 할 건데 왜 명령이요? 여기 재밌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면, 하, 그렇구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명령을 했다면, 그거는 명령이 아니더라고.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그거는 명령이 아니야. 그 뭘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 차원으로 이 차원을 내려서 그런 상황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 내가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어쨌든 좋아. 그런 때가 언제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시겠죠? 아기는 엄마가 아직도 누군지도 몰라. 그 엄마가 아기 보고 명령을 할 수 뭐예요? 없어. 아기가 뭘 알아들어야지.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기한테 뭐라고 명령해요? 젖 먹어라. 그 아기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젖 먹어라 그러면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가슴을 열고 젖 꼭지를 뭐예요? 갖다 대면서 젖 먹어라 하는 거는 네가 알아서 젖을 먹으라는 명령이 아니고 이 엄마가 너에게 젖을 먹여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명령인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것은 약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상구 박사가 재벌이라고 합시다. 이 재벌이 고아를 도우는 사업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고아원에다가 많은 후원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고아원에 딱 갔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놈이 있어. 애들하고 노는데 애들하고 확실히 이 놈이 달라. 아, 그래서 저 놈은 특별히 뭐예요? 교육을 시켜서 잘 시켜가지고 내가 잘 키워가지고 그러면 아주 특별한 아주 좋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겠다는 확신이 내가 딱 들었어. 그래서 고아원 원장한테 알아보니까 연고자가 하나도 없어. 완전히 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어. 좋다. 그러면 내가 양자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서 의과대학도 보내가지고 의사도 만들고 또 최고의 신학대학에 보내서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잘 하나님을 잘 전파하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내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아이는 몰라.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불러왔어.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요.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의과대학 가기는 걸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걱정 마. 제가 뭐라 그러냐. 너는 꼭 의사가 돼. 명령해서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의사가 되라고 내가 있잖아. 이 말이에요. 그건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할,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명령은 약속을 더 뭐예요? 강력하게 하는 약속을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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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약속형 약속이 있고 명령형 약속이 있다. 약속형 약속보다 내가 약속하마 하는 그런 약속형 약속보다 명령형 약속이 더 뭐예요? 강한 약속이란 말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응? 나는 걱정하지 뭐예요?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이란 게 다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명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라는 한 청년이 죽었어. 그래서 무덤 안에 있어.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아 죽은 나사로가 무슨 말을 누가 하는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은 나사로한테 할 수 없는 명령이야. 왜 나사로는 죽었다고 지금 그 명령을 들을 수도 뭐예요? 없다고. 그 나사로가 들을 수도 없는 명령을 예수님이 했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한 명령이 뭐예요? 아니고 누가 누구한테 한 명령이요?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내가 나에 대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응? 조금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명령 제1호가 뭐게? 자, 명령 제1호가 뭐냐면, 빛이 있으랍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바로 뭐예요? 그게 생명. 근데 그 빛이 있으라를 누구한테 명령한 거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명령을 해요, 세상에. 그럼 그건 누가 누구한테 명령한 거요?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생명이 빛이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명령, 그 약속을 자기가 뭐요? 수행한 거요. 자, 사람들이 5천 명이 있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 걸 명령한 건 뭐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명령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몽땅 요약해서 열 가지 명령으로 딱 요약한 것을 십계명이라 그럽니다. 그 십계명을 명이 명령일까요? 네?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그는 우리 인간이 나중에 우리 인간의 조건적 사고방식대로 붙인 이름이에요. 십계명이 그 아니에요. 원래는 뭐게? 열 가지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돌판을 넣는 궤가 있습니다. 그 궤를 무슨 궤라 부르게?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자꾸 법궤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그 법궤라고 부르는 교회는 자꾸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약속을 자꾸 법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법은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고맙지. 법을 볼 때마다 계명을 볼 때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렇게 나에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모든 약속을 우리 인간이 안 받아들여. 그래서 죄라는 건 뭐냐? 약속을 안 받아들일 겁니다. 아시겠죠? 약속을 안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게? 사단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이 뭐게? 명령이다 이렇게 명령 약속을 갖다가 자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복종해야지. 사단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가르침.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도 거기에 속아버리고 아직도 속아 있는 사람들. 심각한.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알고 보면 약속임, 약속의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이 뭐 무슨 약자요? 그 약속 약자라고. 세상에, 이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우, 저렇게 하지 말라우, 응. 그 종교야, 종교 잊어버려. 그건 쓸데없는 쓰레기야, 그거는. 진리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한 약속.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고, 너희에게 뭐를 주겠다? 생명을 줘서 살아있게 하겠다. 라는 약속의 책이야. 그 약속의 책을 종교인들은 명령의 책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가르치는 게 뭐예요? 순종하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아주 우리들의 조건적 사고방식에는 잘 어울리는 가르침.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약속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에게 하는 약속을 신뢰하자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아, 이게 약속이구나. 이게 약속이구나. 그러면 못 받아들일 거 뭐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놈이 뭐예요? 바보지. 근데 저도 웃기지 마. 하나님 없어. 그때는 제가 뭐를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 나는 명령 받기 싫다고. 나는 내 혼자 알아서 살 텐데 왜 자꾸 명령질이야? 갑질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 필요 없다고. 그게 무신론자들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조건적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 철저히 믿으면 바보 같은 종교인들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거부하는 무신론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적 존재다라고 전제하고 무신론자가 생기고 또 종교인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뭐 무슨 사람이 돼야 돼요? 무조건적 사람,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리의 사람이 돼야 돼요. 종교적 인간은 아주 골치 아파요. 이 종교적 인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은 그동안 뭐예요?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거의 천 몇백 년을 계속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게 뭐예요? 이슬람과 천주교의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그 세계 역사에 거의 다야. 그래서 성경도 보면 맨날 전쟁이야. 각
닥쳐서 전쟁은 누구의 전쟁들이요? 신들의 전쟁을 인간이 치는 거요. 그 웃기는 거지.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인간을 죽이고, 그건 결국 인간은 뭐예요? 남의 나라 뺏어가지고 또 욕심 채우고. 이런 그런 욕심을 조장하는 그런 조건적 신들이 인간을 지배해 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즉 무조건적 사랑을 상징하는 그 예수를 보내서 그런 건 아니다. 다 나만 봐라.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더 이상 싸울까 안 싸울까? 안 싸우죠. 그래서 그 안 싸우는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만이라도 빨리 여기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어디서도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이 이상구의 마음속에도 그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속에서라도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해달라는 거죠. 더 이상 여기 전쟁이 전쟁 없는 곳이란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뭐가 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네, 조건적 사랑. 즉, 이기심이 정상이다. 사람이니까 이기적이지.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 아니요. 정상으로 생각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한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는 없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스트레스 속에서 살 것이고 스트레스 속에서 죽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적어도 내 마음 속에서 더 이상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야 내 돈 떼먹은 놈을 생각할 때 이가 안 갈리는 거요. 그게 20년 전에 내 돈을 떼먹은 놈인데 사기를 쳐가지고 배신하고 평생 이놈의 새끼 만나기만 해봐라 라고 하면 나는 평생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거야.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는 없다. 성령밖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 다른 존재는 없다. 자,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이런 것은 정상적인 인간성이다. 뭐 욕심, 뭐 이기심, 경쟁심, 그리고 뭐요? 또 이기고 싶은 마음, 지면 뭐요? 또 패배감, 좌절감, 열등감.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경쟁이 없을 수가 뭐요? 없어. 잘해가지고 이긴 놈을 잘해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긴 놈은 또 어떻게 돼? 교만해지고 우월감 속에 붕 뜨고 지잘난 맛에 살고 그 다음에 진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쪼다라고 보고 네. 이래가지고 그러면 진 사람들은 자기를 쪼다로 보는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뭐요? 분노, 증오.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야. 이런 개 같은 정상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뭐예요?
없다라는 생각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정상이 아니구나. 이게 정상이어서는 안 되구나. 이게 정상이라면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 무조건적인 세계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 변할 수는 없을지, 찔지라도,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 내 생각을 점점 조금 더 지배하고, 조금 더 강하게 지배하고, 조금 더 강하게 지배할수록 나는 천국을 맛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진선미, 무조건적인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것이고, 그렇죠. 항상 나를 섬기고 싶어 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섬긴다는 것이 다 약속이란 말이야. 내가 꼭 너를 열심히 섬겨서, 너를 의사로 만들고,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를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 속에서 사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행복한 사람. 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뭐예요? 간단해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내 유전자를 지배하던 베타파를 뭐예요? 알파파로 만든다는 겁니다. 응, 간단해. 알파파가 다 통하면, 스트레스가 싹 없어져요. 여기 이제 재밌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 뭐,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우울증이라는 딱지가 안 붙었을 뿐이지, 내가 정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우울증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너무 많으니까 이 우울증 약 항우울제를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들이 다 부작용이 있고 이게 잘 듣지를 않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게 다 베타파예요. 이 베타파를 어떻게 알파파로 바꿔만 주면 스트레스가 없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과학자들은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를 지배하고 있는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뭐예요? 않거든.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적 차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영적 차원은 고려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할까? 강제적으로 뭐예요? 내 팔을 바꿀 방법을 찾는다고. 그렇게 하면 돈도 돼요. 왜? 자꾸 저처럼 뭐 무조건적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무조건적 이래봐야 돈이 별로 안 돼. 영적 차원에서 얘기하면 돈 안 됩니다. 막연한 얘기고 꼭 무슨 사기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여러분을 기계 취급을 하면서 기계로 치료하면 막 사람 돈을 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계가 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만들어냈어. 자, 이걸 보면, mind는 마음이죠. mind and magnets. magnets라는, 이건 자석입니다. 자석. 이게 뭐 뭐라 그랬냐면, experimental treatment. 아주 실험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그 우울증 환자들이 약물 치료에 아주 듣지 않는 환자들.
그리고 또 어떤 환자는 전기 쇼크 치료를 합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 이런 환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정신과에 이제 정신과에 가서 한 달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참 이쁜 젊은 여성인데 부잣집 며느리라. 그런데 이 부잣집 며느리가 심한 우울증에 빠져왔어.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항상 불안한 거야. 누우면 뭐예요? 가위라 그러나? 막 목을 졸르고 막 숨을 못 쉬고 막 그런 걸 느끼고 하니까 눕는 것도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막 뭔가 곧 죽을 것 같고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불안한 거야. 그게 이제 잡신들이 막 우글거리는 거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원인이 뭐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딸만 둘이야 지금. 근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손자를 봐야 되니까 다른 여자를 하나 더 드리자.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남편이 오케이를 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기분이 어떻겠어? 죽을 지경이지, 그렇죠? 증오심, 분노, 두려움, 나의 장래는 지금 불안하고, 이거 뭐, 유전자 꺼질 수밖에 없죠. 그런 판국이에요. 남편 놈도 믿고, 시어머니도 믿고,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혼을 할까? 뭐, 이혼하면 어디로 가냐? 완전히 절망 상태야.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도 없고, 존재 의미도 없고,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뭐, 우울증 안 걸릴 수밖에, 뭐요? 없는 그런 상황. 이거 가만 놔두면 죽어요. 그렇게 심할 경우는. 잡신들이 막 확 해서 죽인다고. 그럼 못 먹고 그러면 어떡해? 안 자고. 그러면 이 유전자들이 다 꺼지면 서서히 죽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아침에 회진을 돕면서, 그 정신과 과장 교수님, 아이, 죽겠는데? 큰일인데? 그 방법이 없는 거야. 아무리 주사를 놓고, 뭐, 항우울제, 뭐, 안 들어. 그때 이제 맨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뭐게? 전기 치료를. 응? 네? 그래? 전기 치료까지 했다고? 참. 그 전기 치료할 정도 되면 아주 나쁜 상태야. 그래서 이제, 전기를 여기다 탁 대고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전기가 통하니까. 이제 그래서 하고 나면 탁 정신이 없어져. 그러면 혼수 상태가 돼서 훅 자요. 그 전기 치료하는 거 처음 봐. 야, 전기 치료를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한 네다섯 시간 푹 자고 나더니 깼어. 깨가지고 밥 달래. 우와, 뭐 지난 한 일주일을 뭐야 아무것도 못 먹던 여자 밥 먹겠대.
그래서 이제 음식을 뭐 죽하고 갖다 주니까 맛있게 먹어.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탁구치대. 우와! 이야!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야, 이 전기치료라는 게, 이게 굉장한 거구나, 이게. 예.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전기를 통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정상이 되냐 말이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정신과 과장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전기가 뇌에 들어가서 뭘 했길래 이렇게 변화가 오냐 이거죠. 근데 정신과 그 과장 교수님은 뭐 별로 흥미있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저 그런 거라는 식으로 저는 막 지금 흥분이 돼가지고 우리도 아직 잘 모른다 그러시더라고. 이야. 그래서 그때 저는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치료 기계 사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사람을 지죠, 그냥. 그러면 뭐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아. 이야, 정말 정신과 해야지. 정신과 의사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탁구도 치고 밥도 잘 먹고 웃고 하던 여자가 한 4일 지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왜? 시어머니 남편, 자기의 장례문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원인은 그대로 변치 않고 남아. 다시 엄습하는 거예요. 그 전기 치료, 전기 충격을 바닥 주면, 이 유전자 전기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짝하고 뭐예요? 켜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이때까지 생산 안 됐던 엔도핀, 뭐, 세로토닌, 반짝 하면 기분 좋아져. 그래서 그 일주일 후에 이거 또 다시 치료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신과 교수님 다 그걸 안 거야. 뭐 반짝해봐야 그게 그걸 안 가니까 그 뭐 저처럼 흥분을 하는 거야. 저는 이제 와 이게 다 나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하고. 또 할수록 반복할수록 뭐예요? 효력이 훨씬 떨어지고 더 빨리 재발해버리고. 그러더니 이 여자는 결국 그래가지고 전기치료를 한 5차례 받고 결국은 못 먹고 나중에 전기치료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결국 죽었어. 여러분 이 여자가 안 죽고 살려면 어떻게 해? 어떤 일이 있으면 돼요? 네? 제일 쉬운 방법은 남편이 찾아오면 돼. 남편 찾아와서 뭐라 그러면 돼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유전자가 아 사랑. 근데 여자들은 유전자가 켜져도 안 켜진 척해. 그게 앙큼한 데가 있어요. 아 이게 남자들은 이 판판이 속아요. 그래도 지금 막 좋아서 유전자 켜지면서
난 그래도 당신 밉단 말이야. 다 그런다고. 다 그래요. 뭐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상당히 여러 번 당해본 것 같아요. 자, 자, 그래서, 아, 우리 여기 저, 무슨, 예, 네, 김생님은, 이 스트레스 문제로 온갖 거 다 해본 분입니다. 그래요. 지금 맨 마지막 판에, 이게 이제 누가 뉴스타트에 가보라 그래서, 그래서 오셔가지고 지금 스트레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참선하는데도 가보고, 뭐 하는데도 가보고. 가서 무슨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봐요. 뭐가 있어야 돼? 내 머릿속에 합리적인 이론이 세워져야 돼. 그렇죠? 진리를 깨달아야 돼. 아,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그렇게 되면, 응? 여기, 저는, 아, 알았다. 이렇게 되면 쫙 정리가 탁 되면서 문제들이 줄줄이 해결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그래도 어머님이 계시잖아. 당신만 나 좋다고 못하면. 그러면 이제 남편이 뭐라 그래야 돼? 나 그거 모를 줄 알아? 그래서, 호주로 이민 가려고 수속 중이야. 그럼 여자가 뭐야? 그런 거예요. 진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게 돼서. 그 남편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도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전기 치료를 자꾸 하면요. 뇌세포가 너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기억상실증이 심해.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요즘은 전체로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이 기계를 발명했잖아요. 어떻게 하냐. 이게 자석이야, 자석. 여기 이제 자석에 이제 주파수를 이 컴퓨터로 맞춰가지고 강력한 알파파를 만들어가지고 내 속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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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위 그것을 펄스를 겁니다. 툭 쏘아준다. 쏘아주면, 어떤 꺼져있던 유전자도 뭐, 켜지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우울증 환자 여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좌석에서 자기파가 나오죠. 강력한 자기파가. 그래서 이게 뇌고, 이거는 뇌고, 이게 눈, 귀. 이래서 한 20분 탁 치료받고 나고 아 기분 좋아. 그러면 30만 원 내면 돼. 아직도 의료 보험은 안 돼요. 30만. 아 기분 좋다. 그러면 끝난 거요? 아니, 이게 다 일시적인 얘기야.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나와서, 카페 가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도, 아메리카노 커피도 한잔하고, 예. 케이크도 한 조각 사먹고, 아, 기분 좋다. 그래서 극장 가서 영화도 한편 보고, 아, 마침 또 세일하는 백화점 있어가지고 가서
이쁜 블라우스도 하나 건지고. 여자들은 뭐, 돈 써놓고 돈 벌었다 그러대.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여보, 여보, 나 돈 벌었어. 이제, 근데 탁, 그날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 식사 간단하게 해 먹고, 남편 퇴근해서 올 때까지 재미있는 영화나 한 편 보자. 탁, 보는데, 전화가 왔어. 전화 왔다가, 여보세요? 하니까, 그 목, 전화에서 목소리가, 내다! 내다가 누구요? 어째 그렇게 잘 알아요? 내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유전자가 바닥 꺼져.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속 거하지 않는 한 절대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0만 원 주고 치료받은 거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는 어떤 방법을 써서 스트레스를 해결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뭐요? 않는다. 결국은 이 영, 내 마음이 이 영적 에너지를 향하여 마음이 즉 무조건적 사랑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그 생명이 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드릴 때 내 뇌파가 베타파가 알파파로 샥 바뀌면서 스트레스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투병하시면서 이 스트레스를 잘 다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뭐 여행 가면 된다,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된다, 뭐 그런 것도 다 일시적인 치료에 불과해. 결국은 스트레스의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그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또 불면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불면증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나를 잠들게 하는 잠을 오게 하는 그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하잖아요. 그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서 그렇거든. 근데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자꾸,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아유, 잠이 안 와. 죽겠네. 이래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이 부정적인 상황을 자꾸 더 부정적으로 강조하지 말라고. 누구에게? 나에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자꾸 그 조금밖에 안 부정적인 거를 더 부풀려가지고 나에게, 자기에게 강조를 해. 그, 제일 바보 같은 짓이요. 아시겠죠? 강조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거를 어떻게 알아? 작게 만들어. 아무리 큰 것도 뭐요? 작게 만들어. 그게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자꾸 크게 혼자서 부풀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겪어서 힘들었다. 근데 뭐, 대충 힘 좀 들은 정도밖에 아닌데, 그걸 또 남한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죽을 뻔했다. 우와,
막 그거를 막 불러가지고 막 그러면 또 이제 그 얘기 듣는 주위 사람들 막 어머머 그랬대 그럼 막 이러면요 여러분의 그 뇌파가 확 나빠집니다. 그 몸 컨디션이 그런 얘기하면 나빠져요. 별로 안 나빴는데 그 부풀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 보면 스트레스가 싫다면서도 스트레스를 자가 생산하고 확대 재생산하는데 아주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가만 보면 가만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상희하고 정웅이가 있는데 아니 정웅이는 안 되겠다. 여자 해야 되겠다. 성함이 어떻게 돼요? 김영 영우. 남자 이름 같다. 영우. 영우하고 상희가 있는데. 영우하고 상희는 아주 친한 사이에요. 근데 상구하고 영우하고는 친한 사이인데, 상희는 아주 상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상구가 설악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진짜. 그래서 간신히 길을 찾아서 내려오는데 막 물도 못 마시고 막 목이 타서 죽겠는데. 네? 아 상희가 요 밑에 CU에 가게에서 뭐 맛있는 거 하고 뭐 물 하고 이렇게 물을 여러 병 사서 이제 그렇게 나온 걸 맞는 거야. 그래서 상구가 상희야, 우리 사이는 안 좋지만 어? 나도 이상구고 너는 이상이 아니냐. 경주이시요? 오 경주시구나. 나도 경주시다. 그러니까 경주시끼리 이러고 지낼 필요가 있냐. 뭘 우리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난 돈도 없고. 그때 상희가 물을 사가지고 가게 안에서 반쯤 마시다가 남은 거를 주는 게 아니지. 아주 죽기 싫은 표정을 하면서. 여러분. 그 상구가 그걸 탁 받을 때 받고 싶지도 뭐요? 않고. 받고 그냥 집어 던지버리고 싶은 그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이야. 자, 그래서 집어 던져버렸어. 목말랐어. 죽을 뻔했어. 그러다가 이제 영호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 제가 영호한테 얘기했어. 야, 죽을 뻔해서 길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상희를 만났는데. 세상에 말이야, 먹다 남은 걸 주잖아. 너 앞으로, 영우, 너 앞으로 상의하고 놀지 마. 그녀 아주 나쁜 년이야. 그치? 근데 이 여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남자끼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제 얘기를, 영호가 상희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원칙이야, 남자들 사회에서는. 근데 여자들은 그런 원칙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상구가 그런데 너보고, 나보고, 너하고 이제 더 이상 놀지 말라고 그러다. 그러니까 상희가 뭐라 그럴까요? 아니, 반병이라도 준 건데 말이야. 그것도, 이제 앞으로 나는 절대로 상구하고는 뭐예요? 상종 안 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더 부정적이 될 뿐입니다. 아시겠죠?
점점 더 부정적이야. 자, 근데 상구가 그 반병을 들고, 에이, 집어던지고 싶지만, 뭐예요?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이 반병이라도 얼마나, 뭐예요? 감사하냐? 그럼 마셨다. 마시고, 이제, 그 이제 갈증도 해소되고, 완전 이제 용하고 통화를 하게 돼. 예. 아, 이거 죽을 뻔 했는데, 상의를 마침 만나가지고, 아, 걔가 물을 줘서, 아, 이걸 먹고, 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야, 영우야, 너 앞으로 상의하고 잘 사겨. 참 좋은 애들아. 그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얘기했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영우가 상의한테 전해가지고, 아, 상구가 너 아주 고마웠더라. 그렇게 물 줬다며. 너 상구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니? 뭐.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상의가 찔리는 게 있어. 근데 반병이 찔리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찔린데 영우가 반병 얘기는 안 해. 왜? 상구가 안 했기 때문에. 왜? 반병 얘기는 그건 부정적인 얘기라고. 그렇죠? 물 줬다. 반병 줬다. 그럼 그건 부정적이고. 물 줬다. 그럼 뭐예요? 그건 긍정적이라.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상인은 찔려가지고. 혹시 상구가 반병이라고 그러지 않던? 그러니까 영우가, 아니, 그런 사람 못 들었는데? 어, 그랬구나. 그때 상의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아, 상구가 참 좋은 사람. 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상의하고 상고하고 잘 됐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요. 아무리 긍정적인 상황일지라도, 자꾸 뭐 자기 똑똑한 머리를 들이 굴러 가지고 그런데 고개 고코릇하고 나 똑똑하다 그러는 거야. 알겠죠? 어. 그래서 똑똑한 부정보다 바보 같은 긍정이 더 낫다. 그래서 너무 똑똑한 부정적인 사람 되면 빨리 늙어. 손해야. 철저히 손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은 그 부정적인 그 세부 사항, 디테일 같은 것은 뭐예요? 쌍무시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얘기를 할 때 부정적인 면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착해지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더 착해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 앞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투병의 굉장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끝까지 끈득지게 생명원칙을 따라서 긍정을 밀고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